자, 또 왔네 여러분들. SKT1. 아, 전 T1이긴 하죠. 어떤 방어. 아, 근데 요즘 이게 오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반갑다고 인사 한마디 해줘. 안녕하세요. 아, 갑자기 귀여워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인사 한번 스무스하게 하자. 전 SKT1 정글러 톰 임재현입니다. 오, 야,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나 네 이름은 몰랐어. 괜찮아. 아, 미안해. 장난 알고 있었지.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해주시고 아무튼 반갑다 진짜. 정말. 아, 난 개인적으로 난 뱅기도 좋아하는데 네. 여러분 제가 롤 여러분 저희 관전을 했을 때 솔직히 톰 여러분도 엄청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? 어떻게 보면 그때도 약간 뱅기 선수가 약간 주춤했었고 네가 또 치고 올라오더라고. 네. 그래서 갓 톰이네 뭐네 뭐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. 톰 그래도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톰이 진짜 좀 톰이 약간 압도적이긴 했었어 여러분들.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이 들더라고. 톰톰 네, 태태 준준준 알지 너? 네 알아요. 그거의 원조가 뭐야? 톰톰 톰톰 뱅뱅뱅 컹스. 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생긴 거야? 톰톰 뱅뱅뱅. 이게 제가 한 번도 안 졌었어요 그 전에. 한 12승 0패? 12승 0패 SKT1에서? 네 0패였는데 그 준결승전 때 좀 떨리는 거예요. 떨려? 긴장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존나 많으니까. 그래가지고 한 판을 졌는데 한 판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했어요. 진짜? 아무것도 네, 모르는 거야? 형 할 게임 롤 할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하시잖아요.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. 일단 그렇다고 잘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? 그 정도로 좀 와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바텀 2차 타워를 그라가스인가 그걸로 술 처먹고 술 네, 그 술통 술통 처먹고 앞에 CJ 4명 딱 있는데 그때 배치기를 딱 한 거예요. 모르고 실수해서? 실수가 아니라 근데 진짜 미쳤어요. 진짜? 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라가스 W가 술 먹잖아요. 이게 현실까지 빙의가 됐나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미쳐가지고 거기 딱 박아가지고 꼬라박았어? 네 그대로 꼬라박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깡이 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런 배치 들어가가지고 사이 땡겨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간 거야? 내가 막아야겠다 막아야겠다 하고 했는데 딱 뒤지고 나서 뱅이 뭐라는 거 너한테? 야 뭐해? 이런 뱅이?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. 아니 뱅이 너한테 뭐라고? 야 뭐해? 그래가지고 진 다음에 그 이후로 한 판 진 다음에 코치님한테 바꿔달라 했어요. 제가 멘탈이 아예 한 번 지니까 아예 나가버려가지고. 잠깐 혹시 자료화면 어디서 있나? 볼 수 있나? 상대가 아무래도 이거 같다 이거 같다 느낌이 아주 용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야 뭐야 진짜 미쳤어요. 올려드는 와 이야바로메가 터치입니다. 어디로 와 예 이러면은 아주 용이 뭐냐 이거? 야 말이 지배하고 있잖아. 아이클리어가 진짜 이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야 진짜 싫어하지. 아 진짜 미쳤어. 이때 그러면은 뭐해라는 소리를 딱 여기 스피가 야 뭐해 괜히? 야 조졌다 그래가지고 이건 발언이었냐 이 다음에 설마? 준비하고 다음 드래곤 놀이 이건 어쨌든 저 때문에 졌어요. 와 그래서 멘탈 나가가지고 코치님한테 바꿔달라 했는데 이미 썼대요. 제가 스크림 때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경기까지 내일 지고 그때부터 뱅기형으로 바꿨죠.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. 근데 그게 또 신의 한 수가 됐고 이제 뱅기한테 이제 기회가 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네가 12연승 하면서 그때 한참 이제 느낌이 톰이 주전 꿰쳤다 네.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저 경기 이후로 약간 슬럼프가 온 거야? 슬럼프는 아니죠. 그 슬럼프는 아닌데 바로 결승에선 제가 뛰어서 이겼으니까. 그러니까 이 경기 그냥 한 판 진 다음에 멘탈이 아예 나가버리는 거야. 아 근데 저렇게 한번 꼬라 받고 나서 뱅이 너 뭐해 이렇게 했는데 마린 가만히 있어. 마린도 한 성격 한다 얼큰하다면서. 아 근데 경환이 형은 게임 할 때는 그래도 좀 진지하게 하세요. 게임 그럼 게임 끝나고 나서 약간 좀 빠따드는 스타일이야? 약간 좀? 아니요 빠따도 안 들어. 빠따도 안 들어? 아니 그냥 게임 할 때는 진짜 좋은 형인데 그 외적인 부분이 좀 컹스하죠. 아 진짜? 오 그 외적인 부분이? 근데 그 나이가 좀 있으셔서 어른스럽긴 한데 몇 살이지? 경환이 형이요? 경환이 형이 빠른 90. 아 진짜? 나이 좀 있네 경환스 장경환스 그래가지고 말해 형.
성격이 좀 그러니까 평소에 좀 게임 할 때는 좋은 형인데 네. 약간 좀 밖에서는 약간 좀 그래. 예의를 그러니까 예의를 좀 갖추는 아, 스타일이라. 예의. 오. 그러면은 약간 좀 약간 버릇없게 그렇다. 에이 말했냐? 에이 이거 툭툭 친다고 뭐 어떻게 돼? 안 치죠. 치면 난리 나죠.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 예를 들어서 마린 왔는데 네가 이렇게 게임 하고 있어. 이렇게 아 형 여기 왔는데 마린이 들어왔어. 어 형 왔어요? 어, 이것도 이거 형 왔어?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? 그렇게 하면요? 어. 저, 맞죠? 저 뒤통수한테 맞은 적 있어요. 아 진짜? 어떻게? 제가 너무 게임할 때 좀 시끄럽게 해가지고 어. 좀 경환이 형이 적팀인가? 어. 그랬거든요? 적팀이었는데 그, 저랑 상혁이랑 같은 팀이고 어. 솔랭 할 때 제가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것처럼 그냥 솔랭은 진짜 재밌게 해요 말을 근데 경환이 형이 바로 옆자리인데 경환이 형이 지잖아요 좀 깜짝거렸어요 어, 뭐라고 문제 맞아 야 지렸죠 옆에 그라가스 하드캐리죠 하면서 게임하는데 어 경환이 형이 먼저 게임 뭔가? 네? 어 말해 말해 어. 자 게임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좀 뒤통수한테 쳐 맞고 어 살짝 기분 나빴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어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그 뭐야 예의가 있던 예의 그래. 어. 그 그렇지 어 약간 유교 사상 동방 예의지 그렇지 동방 예의 형은 형이니까 어. 어쩔 수 없이 딱 눈 깔아 게임하다가 그러니까 쟤는 얘도 예전부터 내 방송 봤더라고 미정이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안 봤을 때 되게 언제부터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형 샷건 칠 때부터 봤어 아, 그 예전에 겨울 롤 들어갈 때 네네 그럼 한참 내가 지렸고요 막 이런 거 한참 비꼬 그 그럴 때네 그 마린 상대로 아 하드캐리 지렸고요 타베카림 또 똥 싸고요 지렸고요 와 유치아 뻘러스고요 막 그랬냐 설마 유치아 뻘러스고요 와 군 개같이 싸고요 사스가 아 탑 진짜 못하네 상대편 해카림 누구야 어 형이었네 뭐 이러면서 그 정도 그 정도는 깝쳤어 그 정도로 깝치면 야 이었으면 나는 그냥 어 와 이 정도였으면 그냥 빰 올라갔다 나도 그냥 바로 예를 들어 내가 마린이었으면 내가 게임 하고 있잖아 그럼 네. 바로 예를 들어 네가 이쪽에 있으면은 마시바 그냥 와 내가 보기엔 토미 성격이 약간 좀 약간 얘도 약간 좀 귀염살이긴 한데 약간 좀 까불까불하지 너도 네 확실히 좀 말도 약간 까불까불한데 어 좀 보니까 경환이 형이 좀 예의를 중요하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정글러 약간 뭐 뱅기랑은 뭐 사이 어땠어 뱅기 엄청 친하죠 오. 저는 그저께도 카톡 했고 그저께 카톡은 했는데 몇 줄 정도 했어 몇 줄 정도 꽤 많이 했는데 어 그래? 네 카톡은 짧게 많이 하잖아요 짧게 많이 하나? 어 형 뭐 이런 거 아니었어? 형 롤드컵 화이팅 응 알았어 뭐 이 정도 끝난 건 아니지? 좀 더 끝나고 오 그래가지고 야 근데 너 15년도에 갔을 때 우승했지? 롤드컵 네 오 스프링 우승하고 썸머 우승 롤드컵은? 롤드컵은 못 갔죠 그 식스맨 제한 아 6명이 딱 걸려서 황재훈이 갔었지? 네 그래서 근데 우승했었나? 했죠 아 작년이죠. 야, 그럼 그것도 좀 아쉽겠다. 롤드컵을 가는데 식스맨을 황재훈으로 가. 솔직히 너도 가고 싶었을 거 아니야, 솔직히. 가고 싶었는데. 진짜. 저는 신참이고 또 지훈 형이 고참이니까 어쩔 수 없이. 그리고 지훈 형이 잘했어요. 그리고 그치. 저는 그때 롤드컵이 그 썸머 끝나고잖아요. 썸머 끝나고. 그지. 썸머 끝나고. 근데 제가 그 울프가 특히 맨날. 파란 게임은 안 하고 왕좌 게임만 뭐? 왕좌 게임 왕좌 게임 미국 울프가? 드라마 이걸 또 울프가 수시로 쳐봐요. 근데 어. 저는 뒤에서 어. 게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. 어. 그 지훈이 형 방 가가지고 울프 있는 방 가가지고 어. 뒤에서 보는데 재밌는 거예요. 어. 야 봐야겠다. 어허.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. 어. 그래서 드라마 왕좌 게임 게임 제가 연습 시간에 솔랭 큐를 딱 돌리죠. 큐를 돌리는데 큐가 딱 잡혀요. 옆에 경환이 형 눈치 살짝 보고 알탭해서 아 큐 안 걸린 척 하고 왕자 게임 한 15분 보고 아 일부러 약간 좀 네, 시간차 챌린저 큐다 보니까 막 10분씩 걸리잖아. 네. 일부러 막 보면서 챌린저 큐니까 어차피 시간이 길어서 아 야 재밌네. 시즌 1부터 5까지 한 번에 본 거예요. 한 2주 안에 그걸 다 봤어요. 그래가지고 연습을 안 했죠. 아 진짜. 그러니까 지훈이 형이 갈만했죠. 지훈이 형. 지훈이 형. 이 황재훈이랑도 그 황재훈이랑 그 이준이랑도 한 잠실 마트에서 마쳤었어. 아, 이런저런. 네 어. 잠실 살아요. 어 잠실이. 어 이마트 그 뭐 롯데마트 마신 적 있었는데.
일단은 뭐 보니까 그러면 아니 마린이 약간 좀 예의를 막 갖추고 그런다고 했는데 마린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그런 거야? 뭐 연습 안 할 때 그러면 야 연습 안 하면 뭐해? 네. 이런 거 있어? 있어요. 진짜 있어요. 그럼 마린도 말이야. 솔직히 이걸 물어보자. 페이커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경우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. 그쵸. 물론 지금 따라온 애들 많긴 하겠지만은. 네. 야 그럼 마린도 페이커한테 뭐라 해? 하죠. 진짜? 어. 경환이 형이 상혁이 보고 그 해가라 해 해가. 해가 뭐야? 페이커를 빠르게 부르면 페이커가 되는 거에서 해가가 해가가 좀 발음이 스무스하잖아요. 어, 그렇지. 해가. 하면서 야 해가 뭐해 하면서 그 정도로 말하죠 경환이 형이. 왜냐면 그때 잘했어요 진짜 경환이 형이. 왜냐하면 개인 해가. 생각을 안 하고 해요 정글 탑 하는데. 어. 그냥 럼블로 그냥 불을 쓱 지우잖아요. 럼블이 라인 팍팍 쳐미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치 Q 눌러가지고 어. 네. 15마린 지렸지. 어. 그냥 밀다가 뒤지면 뒤지는 거고 어. 또 텔 타고 가서 불 지지다가 뒤지면 뒤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갱 생각을 진짜 안 해요. 갱 생각 안 해? 네. 그러다 보니까 라인션이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네 말은 약간 또 이제 그런 거네. 이제 형이니까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네. 생각 없이 민다고 어 이렇게 좀 뭐라 할 수는 없고 하지 마서 약간 좀 생각 없이 라인을 처음 밀었다. 니가 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럼블로 계속 가서 근데 큐 막 열관리 해가지고 어 나 라인 민다 해? 나 민다 해? 핑아 박아줘! 야! 야 막 핑아도 와드 박아달라고 해? 막 그럼 너한테? 와드 박아달라고 해. 그때는 씨아석 메타였으니까. 야 그럼 막 너한테 이래. 야! 뭐해 씨발 야 톱! 와드 안 박아? 막 탑에 와드 막 어. 저는 어. 안 박아줘요. 안 박아줘? 네 저는 용쪽 성웅이 형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주는데 저는 그래도 솔직히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. 맡은 바 갱도 잘해서 저는 용쪽 아래쪽 시야를 먹겠다 하고 탑갱을 좀 많이 안 가는 편이에요. 안 갔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경환이 형이 뭐라 했죠? 아 솔직히 말해서 탑갱 좀 먹어. 야 근데 그런 거 있다면서 뭐? 너 솔직히 말해서 정글러가 SKT1에 솔직히 정글러면 솔직히 이거 물어보고 싶다. SKT1의 정글러야 솔직히 누구 뒤 봐줘야 돼? 미드는 페이커 일단 미드는 무조건 봐줘야 되니까 왜 무조건 봐줘야 돼? 페이커니까? 잘하잖아요. 확실히 에이스니까? 네 확실한 에이스고 어 그리고 용쪽을 아니 탑쪽을 원래 게임 어 게임 하는데 탑쪽을 보면 어. 안 되는 이유가 어 그땐 또 오용 버프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어 천룡 먹으면 공격력 주물력 증가하고 퍼센트로 그게 너무 커요. 지금으로 치면 그냥 천룡 무조건 화염룡 뜨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용도 지금 화염룡보다 약하잖아요. 일반 동일한 용이니까. 그래서 미드랑 또 바텀 미드 바텀 쪽 시야가 좀 먹기 편해서 이제 아마 서포터도 있으니까 네 서포터랑 같이 울프랑 같이 다니죠. 그랬구만. 아무래도 페이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엄청 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약간 좀 미드를 좀 더 봐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다. 그러니까 약간 뱅기도 있고 뱅기는 어떤 스타일이야? 뱅기는 어떤 스타일이었어? 게임할 때 뱅기 형은 진짜 배울 게 많았어요. 어떤 게? 진짜 제가 뱅기 형 보고 배운 게 진짜 많아요. 그 닉네임도 소노브 뱅기. 뱅기잖아요. 진짜 커버 그 사람들이 막 커버형 정글러다 좀 어. 피지컬이 딸린다 어, 뭐 그렇게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. 진짜 좋거든요. 리신 하는 거 보면 뒤에서 보면 좀 답답한데도 스무스해요. 아 진짜 답답한데 네. 할 건 다 해주는. 네, 할 건 다 해준 그런 스타일이고 또 콜을 굉장히 잘해줘서 콜을 오면 바로 또 와 뛰어와. 네 정글 적정글 어디쯤에 있다 이런 콜 그런 거 보고 제가 많이 배웠죠 뒤에서. 답답한데 스무스하다. 아하. 그러니까 보다 이거 아 생각보다 이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할 건 다 하는. 네 화려하진 않은데 할 건 다 해요. 그렇구만. 또 이제 바텀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. 약간 울프한테 새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 쳐보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울프랑 친했나 보다 많이? 다 친하다니까. 15년도에 약간 네. 서포터도 한 명 더 있었잖아. 피카부. 지금 피카부는 어디가 있어? 연락하죠 피카부. 어 중국에 있나? 아니요 저 방송 끝나고 피카부 집 갈 거예요. 아 진짜? 네 만나고. 어 피카부 지금 그거. 쉬고 있죠 지금. 아 피카부도 쉬고 있고. 어 그럼 울프랑은 뭐 썰이 있나? 뭐 재밌던 썰 같은 거. 울프나 아니면 뱅. 뱅도 좋고. 솔직히 둘이 저랑 울프랑 둘이 경환이 형 뒷담화를 좀 했어. 아 진짜? 왜냐하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너무 뭐라요. 경환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 솔직히. 네, 이제는 와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솔직히 같은 팀도 아니고 그냥 까 그냥 뭐 어떠냐. 어?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그래 경환이 형. 야 그래. 개인적으로는 어.
되게 좋은 형이고 어. 예의도 예의도 괜찮 그 잘 지키는 형이긴 한데 게임만 들어가면 왜 어떻게 그런 걸요? 어떻게 무섭긴 무섭다면서 드슨이 들었어 인프도 무섭죠 그 일단 제가 블루팀일 때 두꺼비를 먹고 있잖아요. 어. 두꺼비 먹고 있으면 아니 두꺼비 먹으러 가면 경환이 형이 야 재현아 두꺼비 먹지 말고 탑으로 바로 와 골렘 올렘 골렘을 뛰어라고 이런 식으로 바로 탑으로 오래요 딴 걸 뒤 봐주래요 어. 근데 정글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두꺼비를 먹어야 그 100초 동안 그 리셋이 되거든요 리셋이 되는데 이걸 리셋 안 시키면 정글도 어. 손해예요 그지 꼭 자기들은 탑이나 미드하는 애들 보면 지들은 라인 싹 다 쳐밀고 로밍 가는데 정글은 그냥 오래요 이건 솔직히 차별이에요 이건 정글러를 무시하는 아... 천대하는 그런 사상이죠 약간 좀 그게 있다 네, 정글러를 좀 천대하는 개처럼 다룬다? 네, 개처럼 다룬다 아 진짜 정 아, 경환이 형이 이제 친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네, 거죠 솔직히 정... 엄청 친해대요 야 경환이 같은 경우 같은 두꺼울 먹고 있는데 야 탑 커버 와 빨리 이쪽으로 와 탑 빨리 와 아 뛰어와 뛰어와 빨리 뛰어와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안 갔다가 죽잖아요 어. 난리나? 게임 끝나고 나서 피드백 할 때 뒤져? 쥐? 이 경환이 형이 누나들이 좀 많아요 누나들이요? 네 친누나들이 그래서 좀 말투가 좀 여성스러운데 카메라를 좀 가리면 어 마이크 좀 꺼달라고 잠깐? 네 아니 뭔 카메라? 마이크 아니 카메라 성대모사 할 수 있어? 성대모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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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만 보이게 할게 성대모사